자, 이제 뉴스3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뭐 다른 뉴스를 할 수가 없군요. 네, 일단 화이자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어제 또 이제 정프로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긴급하게 또 그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를 전화 연결했는데. 네, 김태희 연구원. 아니, 일부러 그렇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못 알아듣으신 거예요? 제가 네? 90%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는 이게 방송 보면서 아, 그런 얘기인데 계속 한 5분 정도 5분 이상 아니,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네. 아, 우리 또 김프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해력 하나는 또 그렇죠. 탁월하지 않습니까? 최고인데. 다 그냥 얘기 두 마디 들으면 다 알았죠. 하지만 그 바이오 어려운데 이분들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연기야? 연기? 아니 그 정확하게 연기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아, 좀, 아,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저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딱 어떤 어르신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 90%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이제 임상 3상 결과 백신 효능이 90%가 넘었다.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자하고 바이오테크가 임상 3상입니다. 1상, 2상 끝나고 3상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 임상에 참여한 숫자는 43,538명이 등록을 한 거고요. 올해 7월 27일 이후에. 네. 디테일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주사를 두 번 맞아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맞은 사람이 38,955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3,500명 나 합니다 그러고 등록을 했는데 두 번째까지니까 백신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군이 38,955명인데 네. 이 중에 반은 예, 통상 반은 이제 백신을 맞추고 위약군. 반은 물을 맞춘다. 설탕물을 맞춘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방을 맞추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몇 명이 걸렸냐? 이 그러니까 3만 저 8천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렸냐 보니까 94명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걸렸는데 이 걸린 사람들이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백신을 맞았고 몇 분의 몇이 설탕물을 맞았는지를 보면은 아, 이게 반반 맞았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90% 이상이 위약 설탕물을 맞은 사람으로 판명이 됐다 이거예요. 94명 중에. 네. 그러니까 몇 명이 백신을 맞았는지는 발표를 안 했는데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 미만이단 말이에요. 백신 맞은 사람 중에 걸린 거는. 네. 그러니까 대충 9명 이하로 우리가 추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8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료계 저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이자는 이거를 실험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그죠? 164명 감염자가 보고된 감염자가 164명에 달할 때까지 분석을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건 94명이 걸렸다. 그러면 시간을 더 이제 더 주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164명 딱 됐을 때 이제 아 그때도 예를 들면 90%가 유지되느냐 위약군의 접종자들이 그런데 이제 통상 그 의료계 방역이나 뭐 FDA라든지 뭐 질병관리 이런 쪽에서 기대하는 건 50에서 70, 70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굉장히 좋고 네. 50만 돼도 사용 승인하고 접종해라 이렇게 단 부작용이 없어야겠죠. 부작용. 근데 지금까지 뭐 아주 중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이 화이자의 그 CEO가 야 이게 오늘은 과학과 인류에게 멋진 날이다 이렇게 성명을 이제 물론 이제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고 전 세계가 일단 굉장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게 돼 있는 근데 이게 화이자하고 바이오테크 바이오엔테크 이 회사의 결과물이 지금 최근 들어서 제일 좋게 나온 거죠. 나머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모더나니 다 이제 부작용 나고 뭐 증상 뭐 이런 상황을 우리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파우치 소장이 여기가 제일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 화이자가. 네, 화이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바이오엔테크가 제일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빅파마 중에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 어떻게 보면 벤처죠. 네. 바이오테크가 합작해서 나온 게 결과가 지금까지 좋은데 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때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중에 이제
사용 승인 판매 허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90%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164명까지도 나온다, 네. 나온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예요 그 대상포진. 대상포진 백신 한번 맞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꼭 맞으라 그러더라고. 그 안 걸 안 맞으면은 안 맞으면은 굉장히 그 힘들대요. 그래서 아, 뭐 증상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사실은 저 우리 출연자 중에 박사님 한 분 계신데 걸렸어. 그래서 그냥 꼭 맞아. 그래서 맞았어요. 네. 아 뭐 이렇게 비싸? 16만 원이나 하더라고. 어. 오 그래서 맞았어. 그래가지고 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지. 아 이제 저 안심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글쎄 뭐 확률은 좀 낮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16만 원짜리 주던데. 네, 그리고 16만 원을 주고 맞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마 걸리셔도 통증은 많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백신이라는 게 100% 이렇게 예방이 되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100%는 없고 그러나 지금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섣부른 기대일 수 있습니다만은 90% 정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게 미국의 네.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 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냐 한 1년 간다는 거예요. 1년? 1년. 네.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매년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야 개발사 이거 끝내주겠네. 매년 맞아야 돼. 한 번 맞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매년 맞아야 되고 그러면 야 이거 만드는 회사도 계속 만들어야 되겠네. CMO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뭐 파이자의 주가가 뭐 폭등한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정도 되면 뭐 우리 나스닥이라든지 뭐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한 30-40%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까지 급등하다가 8% 올랐던데 7.69% 오른 걸로. 그러니까 어제 뭐 나스닥은 오히려 빠져버렸고 왜냐하면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우나 S&P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등폭을 줄이면서 네.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보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댓글 보니까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네. 여러 예방주사들 가운데 효과가 가장 낮대요? 효과가 많이 없는 편인 모양이에요. 없는 편이래? 근데 왜 이렇게 제일 비싼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관련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역대급 돈 풀기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요 이제 그 화이자의 백신이 만약에 올해 내로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 그 전제를 합시다. 네. 그러면 증시에 호재겠어요, 악재겠어요? 아 이게 접종이 된다면 몇몇 증시만 호재일 것, 몇몇 종목들만 호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백신이 접종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접촉이라든지 활동,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당연히 주식에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연준에서 돈을 풀까요? 안 풀까요? 풀 필요가 없어지겠죠. 아, 이제 뭐 잘 돌아가는구만. 네. 그러면 금융시장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돈이 어떻게 될 것이, 돈이 얼만큼 시중에 더 풀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백신 문제만 딱 그 제거해놓고 보면 돈을 엄청 많이 풀만한 여건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선거 영향입니까? 확진자가 뭐 12만, 13만 가잖아요. 네. 미국에 그리고 네.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영국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연준 ECB 할 것 없이 다시 풀겠네. 거기다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은 재정 정책까지 확실히 할 테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네. 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MMT라고 아시죠? 모던 머니터리 띠어리라고. 네. 이게 뭐냐? 이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기축통화국 같은 데들은 네. 뭐 인플레이션 발생하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저 일본 보세요. 일본 이 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60% 이렇게 가더라도 네. 일본이 뭐 무너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MMT라는 설명을 이제
뭐 더 길게 해드려야 됩니다만은 네.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이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곧 연결해서 그게 버블을 일으키고 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거다라는 기존의 어떤 통화 이론에 반대하는 새로운 네네. 통화 이론이라 그래서 MMT 모던 머니터리 띠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머니터리 시오리가 처음에 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게 뭐냐면은 작년입니까? 그 바이든 당선인하고 경쟁을 했던 예를 들면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샌더스가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에 굉장히 주목받는 신의 정치인이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네. 뉴욕의 퀸스하고 브롱스 지역구의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나이가 하면 서른 살쯤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저 세간의 이목을 받는 그 의원이거든요. 발언도 그렇고 여튼 전반적인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린 뉴딜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MMT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사실 후보 시절에 이 MMT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 그런데 어떻게 이 그럼 재원을 확보하겠냐? 예를 들면 공약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4년 동안에 2조 달러 풀어서 신재생 에너지 한다. 네. 아니 그러면 그거 세금 걷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금을 경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기 초부터 확 올려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연준의 협력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연준도 어쩌면 지금 몇 년 몇 개월 동안 한 걸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 같잖아요. 네. 뭐 MMT는 물론이고 또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금리 시중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위상 가는 거 다 채권 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 이제 건진 게 인플레이션을 에버리지로 관리한다. 평균 물가. 평균 물가 관리 이걸 네. 한다라는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연준이 보여준 가장 강한 언급인데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채권 금리 오를 수 있으니까 다시 YCC 시중 금리를 컨트롤하는 네. 그런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요구하게 될 거고 연준도 어쩌면 조금은 저 트럼프 연간보다는 더 적극적인 네. 왜 정권도 새로 이제 들어오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방증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이제 꾸리는 태스크포스 팀에 네. 현대통화 이론의 신봉자고 이걸 굉장히 열심히 설파하고 다니는 미국 뉴욕에 있죠 스토니 브룩 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여기에 스테파니 켈턴 교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오믹스, 바이든 행정부의 네. 경제 정책 중에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이 사람이 상당 부분 관여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MMT 신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뉴스로 말씀드린 이 네.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와 미국의 돈 풀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접점이 묘한 그런 뉴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백신 개발 저기 빠져버리잖아요. 나스닥이. 네네네. 원태발 연주 빠져버리잖아요. 네? 왜냐? 돈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많이 올랐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백신 관련주 그리고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돈 풀기 이런 것들은 호악제를 동반한 일로 같이 네. 견조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저희가 전에 한번 방송을 네. 했었던 ESG 다시 복습해볼까요? ESG 복습. 예, 이색이 아니고요. 환경, 예, 예 사회, 그다음에 뭐 지배구조, 맞습니다. 뭐 이런 예. 거가 이제 ESG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영어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예, ESG 맞습니다. 환경 사회. 왜 재밌게 한 거예요. 네, 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국민연금이 어제 국민연금 이사장이 김용진 이사장인데 네. 어제 KB금융에서 실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2년 내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운용기금의 50%를 ES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ES 환경 관련주, 네. 뭐 지배구조 관련주, 그죠? 뭐 사회 관련주에 우리가 50% 넣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주식에만 투자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ES의 통합 전략을 이제 구사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큰 맥락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국내 주식 규모가 71조 정도 되고요. 위탁 운용하는 게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조 중에 위탁 운용 중에 ESG 투자가 한 5조 원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직접 운용하는 것 중에는 27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전체 자산에 아직도 상당히 작은 부분만 ESG 쪽에 전략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급격히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네. 이사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사장이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이사장의 이런 방침과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지난 주말에 ESG에 관련된 한 분야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만 네. 이번 주말, 다음 주말에도 이 ESG에 관련된 다른 파트의 시리즈물을 여러분께 계속 해드릴 겁니다. 네. 이게 경향성을 띈다면 우리의 투자도 여러분들이 좀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ESG에 대한 컨텐츠는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난 주말에 이제 업로드된 거는 수처리 폐기물 그렇죠. 수처리 폐기물 네. 뭐 이 관련해서 네,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네. 같이 결국은 이른바 그냥 국민연금도 좀 착한 기업 쪽으로 좀 이 사회가 좀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네, 뭐 투자하겠다 이런 거죠. 착한 기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한 뉴스까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화이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옵니다.